이 시간에는 복숭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는 천도 복숭아라고 해가지고 장수를 나타내는 과일입니다. 3000년 만에 꽃이 피고 3000년 만에 익어서 9000년이 돼야 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래 살라는 뜻으로 복숭아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우선 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을 쓰고 끝에다 돼지색을 비벼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홍색을 썼을 때는 조금 붉은 기운이 나겠죠. 우선 복숭아 모양이 끝이 뾰족한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그려보면 이렇게 붓터치를 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겠죠. 과일 반쪽입니다. 또 이쪽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쪽으로 돌리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붓끝이 어디로 갔는가 봅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지금 붓끝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지요. 붓끝이 이번에는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붓끝이 가운데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번 과일을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자. 복숭아가 익으면은 두 손으로 양쪽으로 딱 쪼갤 수 있게 과일이 가운데가 골이 파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표현해 봅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살짝 해놓고 보통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과일 모양이 됐는가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왼쪽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통으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메꾼다겠죠. 이 선이, 붓끝이 선이,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러면 과일 꼭지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초보자들이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메꾼다겠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교를 해봅니다. 지금 이 골짜기는 과일 꼭지를 향해서 간 것이고, 이건 붓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오다가 멈춰버리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한다겠습니다. 이쪽 그려올 때 이렇게 위로 해서 멈춰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과일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보조선만 또 터칠만 하면은 과일 모양이 되겠죠. 과일 꼭지는 그리기가 불편하고 또 모든 모양이 꼭지가 다 나타나면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는 잎으로 가리도록 하면 좋다겠습니다. 그 다음 잎을 그려보겠습니다. 잎을 그릴 때는 과일은 이렇게 놓고 그렸습니다. 과일이 복숭아 같은 것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이파리를 그리면 되겠죠.
지금 과일은 하늘 보고 그리고 잎은 종이를 반대로 했습니다. 이파리도 녹청색이라고 했죠. 녹청색을 이렇게 비벼서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접시에다 이렇게 짜놓고 쓰면 좋다겠습니다. 그러면 잘 풀리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먹을 이렇게 섞은다겠습니다. 자,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쭉 훑어놓죠. 이파리 색을. 그 다음 먹을 끝에다 이렇게 비빈다겠습니다. 끝부분만 비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봅니다. 붓을 살짝 높이면은 이렇게 되죠. 복숭아 이파리가 이렇게 길쭉합니다. 얇아가지고. 이런 이파리들을 복숭아 꼭지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과일 꼭지를 안 그리고도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런 모양을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도 했다, 또 이렇게도 했다, 이런 식으로, 가리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인맥을 조금 기다렸다 해야 되는데, 흡수지로 이렇게 해봅니다. 나무가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인맥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넓은 것은 가운데로 인맥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얇은 것은 한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인맥도 참빗살 같이 많은 인맥을 치면은 힘이 더 없어집니다. 그린 다음에 줄기는 지금 이 과일이 무겁기 때문에 이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공부한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에다가 끝에 베이지색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과일이 여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이거는 이 앞에 과일 뒤로 갔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똑바로 올라온다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놓고 그린다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파리를 그린다겠습니다. 잎은 녹청과 먹을 섞은다고 했죠. 잎을 그릴 때 다시 끝에 먹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과일이 있는데 너무 공간이 많이 비죠? 이렇게 살짝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잎은 이렇게 가늘고 길지요? 가늘고 길어도 조금 힘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딱 힘을
힘을 줘서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잎이 어느 과일이든 간에 과일이 익을 정도 되면은 잎이 단풍색으로 많이 변하지요. 예,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특히 복숭아가 과일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것도 표현이 가운데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파리가 넓게 그려졌을 경우 이렇게 가운데로 인맥을 그리겠죠. 얇은 것은 가 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이파리든지 인맥을 너무 조밀하게 이렇게 치면은 즉 참빗살 같이 그렇게 간격을 좁게 해서 많이 표현하면은 그림에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격을 좁게 표현하지 말고 한 이파리 인맥이 3개, 4개 정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복숭아 끝이 뾰족한 주로 천도복숭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또 천도복숭아를 그릴 때 이거 3000년 동안 익어가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일반 복숭아 그리는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